면접자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일만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연봉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회사를 목표로 준비했기 때문에 탈락해도 재도전할 겁니다.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걸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님 인상이 좋으셔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분들께 들은 신입사원들의 면접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대부분 면접관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면접관 귀에 쏙 들어오게, 특히 임원 면접에서 귀에 쏙 들어오게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 설득이나 호소가 아니고 제안을 하세요. 나를 당당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직장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나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다움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제안하세요. 내가 당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 회사는 나를 꼭 필요로 할 거라는 자신 있는 제안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업무에 어떻게 맞는지 정의를 내려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이 업무를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이 업무에 저 사람이 적합하다고 본인이 잘 정의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의외로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도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종 자소서에도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쓰라고 하죠. 그런데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재능을 잘 뽑아내서 업무에 그리고 이 회사에 잘 맞추는 분들은 의외로 드뭅니다. 면접관들은 늘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업무 적합도, 협업 능력, 친화력, 의지 등을 꼭 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적합도입니다. 이 회사의 기업 문화에 적합할지, 업무에 적합한지, 현재 밖에 변하는 환경, 또 기업의 내부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잘 변신하고 잘 맞추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적합도를 가장 먼저 보는 거죠. 당신이 면접을 잘 보고 싶다면 내가 여기에 적합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업무에 맞을지 안 맞을지, 또는 그 문화에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또는 그 회사의 채용 지침 또는 채용 방침에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저울질하는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회사와 나를 늘 바르게 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회사에 갔는데 결국 그 회사의 면접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 회사와 당신은 별로 안 맞는 겁니다.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피지김의 백선백승이란 손자병법의 말처럼 당신도 회사를 알고 또 스스로를 안다면 꼭 면접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가진 장점은 뭔가요? 제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